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입니다. 오늘은 대파 씨를 한 15cm 정도 모종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대파를 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대파는 벌레, 그러니까 천적이 고추에 있는 벌레와 대파의 벌레가 서로 잡아먹는 천적 관계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추골 사이에 제가 대파를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멍 때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힐링이에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 꼭 이런 주말 농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게 꼭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뭐 주말 농장 하려면 땅도 임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든 크든 모종도 다 사야 하고, 그다음에 퇴비도 하여튼 이 처음에 홍미도 사야 되고. 비용이 생각보다 좀 듭니다. 어쩔 때는 계산해보면, 와, 이거 사 먹는 게더 싸게 치이겠다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친환경으로 이렇게 키우는 야채를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즐거움도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힐링을 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지금 당장 시작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꿈을 꾸면서 한번 텃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멍 때리시면서 한번 제 영상 편안하게 한번 봐보세요. 어두워서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주?
안녕하세요. 언니만 내려가셨네요. 살아납니까? 이제 비 와서 그쪽엔 살아나지. 우리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닭을 몇 마리 키운다네. 닭은 한 몇 마리 먹고 싶어. 근데 닭이 꽃게비 있는 게야. 사오비야. 예, 닭은 다 잡아 먹거든요. 닭을 키우면 그런 게 많이 달라 느낀다. 해본다네. 맞다, 아까 갔을 때 물줄이기 하나 사올 거야.
안 맞아지니까. 밑에, 밑으로 맞춰야지, 밑으로. 그래 못하고 밑에 그 헐렁하게 되어 있는 부분 기준으로 맞춰야지. 자꾸 땡땡한 쪽으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잘 안 돼. 이렇게 편한 거 지금 딱 구분이 돼.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돼. 아저씨 오셨네. 어디나? 어, 위에 계시네.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그다음 안 오면 이상하지. 특별한 일 없으니까.